안녕하세요. 송우 육내장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 들깨밭인데 여기 천평에다 들깨를 심었는데 그동안은 비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땅도 질고 그래서 이제 풀도 잘 크고 또 이제 제초제도 일주일 전에 이제 단골이라는 제초제를 여기다 주었습니다. 줬는데 지금 이제 풀이 일부 이제 빨갛게 이제 타죽은 데가 있고 또 일부 주다가 보니까 조금 빼먹은 데는 이제 풀이 또 새파랗게 큰 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날씨가 장마도 이제 어제부로 끝났다 그러는데 이제 소나기만 이제 가끔 올 때가 있을 텐데 일단은 이제 땅이 좀 마르니까 이 들깨도 잘 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름기가 너무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약간 그냥 초록색을 띄고 있는데 요 정도면은 이제 아무래도 깨가 좀 아무래도 한 1m 이상은 커야 되니까 이제 다음에 비 온다 그럴 때 이제 비료를 뿌려주든지 아니면 저 비료 주입기로다가 이렇게 뚝 푹푹 찔러서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네, 들깨 심은자가 꽤 됐고 이 정도 컸을 때 만약에 제초제를 안 줬다고 보면 지금 밭이 완전 풀밭이 됐을 텐데 다행히 제초제를 한번 썼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풀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. 여기 빠진 데만 일부 타가지고 조금 주면은 이제는 지금도 풀이 죽어가는 과정이니까 이제 비가 덜 오고 그러면 이제 땅은 수분이 있겠다. 들깨들이 잘 크고 그러면 이제 들깨는 워낙 빨리 커서 이 풀이 밑에서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늘 속에서 이제 풀이 있으면 이제 풀이 힘을 못 쓰니까 이제 일단은 이제 들깨밭 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제 거름이나 한번 이제 주어서 이제 조금 들깨가 한 1m 20-30 정도는 커야 들깨 수확량이 많으니까 이제 거기에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제 깨 수냉이를 벌레들이 잘라 놓고 또로로 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에이팜이나 살충제 같은 거 이렇게 한두 번 주시면은 이제 들깨는 이제 무난하게 수확이 잘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 어디 가지고 다 쓰러져 가지고 이제 작년에는 들깨 수확을 별로 못 했는데 이제 들깨는 쓰러지면 안 되겠더라고요. 적당한 간격을 보이게 심지 말고 올해는 좀 드물게 심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고랑이 훤하고 그러는데 그게 낫지 보이게 심어 가지고 봄에만 잘 된 것 같지 보인 데는 위 수냉이만 조금 파랗지 속에 겹가지고 뭐 이파리 다 떨어지고 소용이 없고 오히려 가생이 드물게 심은 뒤 한 폭이 죽어가지고 드물게 큰 뒤가 가지도 많이 치고 아주 들깨가 털어보니까 무지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절대 들깨는 너무 보이게 심어도 안 되고 물론 또 거름에 따라서 이제 밭이 좋은 밭은 더 드물게 심어야 되고 거름기가 하나도 없는 밭은 또 약간 총총도 심어야 되는데 그런 건 잘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제 장마도 끝났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시경에 밭에를 와보니까 아직은 이제 해넘어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일단 깨 싹수는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거름만 한번 이제 상황 봐서 줄 것 같으면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깨가 더 이제 베개 안 심어서 쓰러질 것 같지도 않고 수확량도 아마 작년보다는 많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오늘은 들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